여기 이렇게 해서 방이 등원시키고 왔고 오늘도 울긴 했는데 저번 주만큼 자지러지게 울지는 않았어요. 조금 울었다는 거에 안도하긴 하고 원래 다니가 저기 어린이집 앞에 포크레인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없어서 사실 옆에 있긴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포크레인을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가기 싫은 건지 포크레인이 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을 더 보고 어린이집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쨌든 짐 등원시키고 왔고 아마 내일부터는 낮잠 시도를 해볼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는 다니 핸드워시를 시켰는데 다니가 원래 핸드워시를 다니가 목욕할 때 쓰는 그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디워시가 이건데 이 제품 쓰고 있는데 얼마 그러니까 이거를 한 통 쓰고서 재구매한 상품인데 맘가이드 어플에서도 A등급인가 그렇고 이거를 사용할 때 딱히 불편함을 못 느꼈어가지고 재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워시로도 사용하고 바디워시로도 사용하다 보니까 세면대 위랑 그 샤워하는 거 바닥에 이중으로 놔두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아예 핸드워시를 사볼까 싶어서 했는데 애기용 핸드워시는 제품이 나와 있는 게 따로 막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예 깨끗할 것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길래 이걸 했고 이거는 그 뭐지 모양이래요. 저희가 집에서 어른이 사용한 아이 깨끗에는 향이 좀 진한 편이라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비건이고 무향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커피 사서 다니 하원시키려고 했는데 카페가 문을 닫아가지고 제가 다니 하원 일찍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친구보다 먼저. 그래서 그냥 가려고요. 일로 와봐, 다니야. 우리 다니야, 딸기 주스 만들어 먹을 거잖아. 어, 그래서 이게 딸기자. 딸기지. 이거 뭐야? 어, 딸기 여기에 골라서 넣어봐. 한 개, 두 개, 세 개. 다니가 먹을 딸기 골라서 넣어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오, 일곱 개. 엄마도 같이 먹을 거라 더 골라줘. 됐다. 이거 우리 씻어볼까, 다니야? 같이? 어, 가보자. 씻으러 가보자. 딸기는 다니야. 소금으로 세척하면 세척이 잘 된대. 물에 좀 담가놔야 돼. 여기 담가놓을 동안 엄마랑 다니가 딸기 주스 만들려면은 믹서기가 필요해. 거기에 다시 넣어주세요. 다니가 그렇게 딸기 씻는 거야, 지금? 물에 한번 헹궈줄게요. 어, 먹을 거지. 우리 딸기 주스 만들어서 먹자. 이게 믹서기야. 어, 여기 안에 다니가 이거 엄마가 주면 이거 여기 넣어줘. 어, 아니 여기 먼저 넣어줘. 하나 먹고 싶어? 하나 먹어. 여기 넣어줘.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봐봐.
그러면은 믹서기에 다니야 갈아가지고 딸기 주스가 나오는 거야. 엄마가 믹서기에 딸기 넣을게. 다니가 우유 한번 넣어볼래? 엄마가 들어줄 테니까 넣어보세요. 우유 부어. 우와. 우와. 얼마큼 들어갔지? 이만큼만 해볼까? 좋아. 그리고 우리 꿀을 넣자. 꿀. 저번에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가 토마토 갈아줄 때도 꿀 넣었잖아. 우와. 오, 됐어요. 다니가 했어요? 딸기 하나 더 먹을 거야. 엄마 줄게. 이거 버튼을 일로 돌리면 이렇게 돼. 갈갈갈갈하고 갈리는 거야. 돌려볼래, 다니가? 오른쪽으로. 옳지. 갈리지. 딸기가 갈리는 거야. 우와. 어때? 신기하지? 한번 더? 또한번 해볼래? 돌려볼래? 미컵. 먹어볼래? 엄마. 엄마도 한번 먹어볼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어? 짠 아까 우리? 맛있다. 딸기 우유야, 다니야. 딸기 우유. 맛있어요? 너무 좋아? 다니가 만들었네? 다니가 딸기 우유 만들었네? 하이파이브! 엄마 하이파이브! 일단 먹어볼 거야. 우와, 맛있다. 아니야, 맛있으면 박수! 엄마 거? 여기다 놔. 짠! 엄마도 먹을게. 다니 딸기 우유. 엄마 먹어? 다니 우유야? 다니 딸기 우유예요. 여기 있어요. 짠. 이거 입 그거 뭐야? 닦아줄게. 닦아줄게. 됐다. 뭐 만들어 갖고 온 거야? 수박으로 요리했어? 와, 다니 최고다, 최고. 우와. 엄마. 고마워. 엄마 먹는 거야? 엄마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포비가 수박 먹는 거야? 엄마도 수박 먹어야겠다. 다니야, 우유를 넣는 거야? 우리 아까 딸기 우유 만든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우와, 꿀도 뿌려줘, 꿀. 오늘 오후에는
다니랑 노는 거를 하나도 찍지 못한 게 아니라 찍지 않았는데 제가 그 대여해서 온 감탄유가 책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서 느끼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요즘 다니가 짜증과 때가 많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막 혼내고 막 그랬던 것들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좀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책을 읽고 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다니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니까 더 잘 놀아줘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은 아예 놓고 계속 다니 자고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놀아주기만 했는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온전히 다 집중을 해서 풀로 놀아주고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다니에게 충분한 공감을 해주고 또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엄마는 평가자가 아니라 아이와 놀이할 때 참여자의 입장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참여자의 입장에 하는 게 저는 너무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뭐 할 때 이건 하지마 저건 해도 돼 응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의 말을 주로 해왔던 게 평가자의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참여자로서 같이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아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놀아주다 보니까 다니가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우와! 아팠어! 어가 아팠겠다 일로와 어가 아팠겠다 문에 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아기? 그러면 안경만 가져. 소중한. 아빠. 아빠 오면은 쉿 할 수 있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은데 숨으면 어떡해? 숨어있기로 했잖아. 야 숨어있기로 했잖아. 다니는 아빠가 제일 보고 싶었어. 다니야 엄마랑 숨어있기로 했잖아. 안경? 봤어? 응. 아빠, 아빠. 응, 빨리 갈아입을게 아빠. 다니야, 오늘은 맘마 먹고 코 하고 와. 할 수 있지? 다니 화이팅이야. 응. 화이팅. 첫 낮잠 시도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애착 이불을 안 가져간대요. 없이도 잘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 말을 이해한 건지를 애초에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려놓긴 했거든요. 다니 애착 이불이 있는데 안 가져간다 해서 이따가 못 가면은 말씀해달라고 갖고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리고 오늘은 진짜 좋은 징조가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면 그 길에 들어설 때부터 제 손을 반대쪽으로 이끌고 다른 데로 가자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린이집 벨을 누를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도 같이 열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신발 벗으려고 하니까 그때 뿌잉 하고 울긴 했는데 막 엄청 오열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울면서 엄마한테 인사하자 하니까 빠이빠이도 하고 사랑해도 하고 왔거든요. 어제보다는 확실히 막 엄청 좋아지진 않지만 조금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뿌듯해요. 처음으로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날이라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맛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씻고 먹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집안일 대충 해놓고 다니 장난감 좀 대충 치워놓고 오늘 다니 책장 좀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책장에 있는 책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어서가지고 좀 주위 환기를 시켜줄 겸 좀 위치를 바꿔주려고 하고
아니 장난감들도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 소개 안 시켜드린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니가 양치 거부가 왔거든요. 진짜 심하게 한 2, 3일 정도가 왔었어요. 그러고 지금은 좀 그나마 잘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양치 거부가 왔을 때 양치 어떻게 하면 잘 시킬지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 어떤 의사분이 말씀하신 게, 아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다니는 미디어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애한테 제안을 하래요. 이걸로 양치할래?가 아니라 뽀로로로 양치할래? 루피로 양치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선택하게끔 하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 꿀팁인 것 같고,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니가 좋아하는 캐릭터 칫솔이 있으면 양치를 잘 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쿠팡에서 급하게 구매했던 거예요. 헤헤헤헤. 다니야, 엄마 집에서 가방 안 갖고 와서 가방 가지고 가자. 집에서 가방 갖고 다니 팡팡이 만나러 가자. 응. 점프. 집에 놓고 온 게 있어서 그거 가방 가지고, 놓고 온 거 가지고 다시 온센 가려고요. 다니는 조금 잘 때 울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토닥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잘 잤대요. 일어나서 간식도 잘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뿌듯하다 우리 애기. 내려가네 다니. 맛있어? 물 맛있어? 집에 방금 먹었고, 아프리카에서 배송 온 거 있어서 뜯어볼게요. 뭐 샀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먼저 양말. 이거는 마블 케이블 양말 S사이즈 아이보리. 예쁘다. 이번에도 무난한 색깔로 샀어요. 예쁘죠? 반바지 입고 이런 거 입히면, 신기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콧의 데님 라인이 진짜 유명하대요. 아프리콧 시그니처 데님 팬츠 90 스카이블루. 그래서 제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봄이니까 이런 연청 느낌으로 샀던 것 같거든요. 엄청 얇고 잘 입힐 것 같긴 한데요. 히뚜루마뚜루. 예쁘다. 그리고 아, 이거 예쁘다. 어드벤처 맨투맨 90 그린. 예쁘다 다니야. 다니 운전하는 거야? 다니 이거 예쁘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제가 그때도 사고 싶은 게 수십 개였는데 겨우겨우 골라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름의. 짜잔! 짜잔! 다니 플레이도를 구입했거든요? 다니 선물이야! 엄마가 샀어!
재밌게 놀라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테이블이 있는 플레이어인데 여기에서 다냐 이렇게 차등놀이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로 나오게 하는 거. 진짜 좋아하겠네 다니? 다니야 우리 한번 놀아볼까 이걸로? 집에서 오전 내내 다니는 이 클레이를 하다 갔어요. 조금 치우긴 했는데 막 부스러기들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니가 어제보다도 조금 덜 운 것 같아요. 울긴 하는데 운다기보단 약간 울먹거리는 거가 더 가까운 수준이고, 안녕도 하고 엄마 사랑해요도 하고 약간 본인의 운명을 아는 듯이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안기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들 보여드릴게요. 두 권은 일단 기존에 다니 빌려온 책들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자연 시리즈예요. 얼마 전에 빌려온 거는 뭐였지? 자연아 놀자? 자연이랑 아람북스 자연이랑 맞나요? 그 책이었고 이번에는 놀라운 자연에 빌려왔는데 하나는 그 오은영 박사님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게
요즘에 다니한테 말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이곳저곳 사이트에서 많이 봤거든요. 유명한 걸로. 근데 이게 보니까 개월수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챕터 4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챕터 5부터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도서관에 가기 전에 좀 유명한 책들이나 다른 분들이 추천하는 그런 육아책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이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정 코칭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다니가 아직 그런 절제력이 없다 보니까 절제력과 자제력이 없다 보니까 뭔가 감정 코칭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목차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목차 제목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정을 잘 조절한 아이가 행복하다.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 코칭 대화법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교감하는 거. 이것도 성장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도요. 감정 표현에 서툰 이유와 알아주지 않으면 더 엇나간다. 하여튼 제가 너무 읽고 싶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빌려왔어요. 다니아 학원 갑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걱정도 좀 되고. 가라! 포크레인 없어? 누나 안녕해 다니. 포크레인 오늘 아직 어린이집에서 코야 안 보인다? 아니면 엄마랑 놀러 갔나 포크레인도? 응.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지 낙엽 소리야. 우와, 다니 멋지게 만들었네. 우와. 곰한테 빵도 주는 거야? 우와, 곰이 다 먹는 거야? 우와, 곰이 행복하대 다니야. 얼룩말도 줘봐. 뚜껑은 안 닫혀. 접시 어딨어? 접시 없어? 어? 접시가 어딨지? 다른 데 열어봐. 냉장고나 이런 데 열어봐 다니야. 접시가 어디 갔지? 싱크대 없어? 싱크대? 밑에 냉동실도 열어봐. 있지? 다니가 어제 그거 씻으려고 넣어놨나 보네. 곰은 좋겠다. 다니야, 곰 여기 위에 놔봐. 아이고, 곰 여기 위에 놔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게 하자.
짠해? 응응. 짠. 안 나와? 어? 나온다. 나온다. 다니 다시 먹어봐. 나오잖아. 방금 나왔잖아. 나오잖아. 엄마 옷 입은 감 보여줘. 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재밌게 놀 거야 아기. 다니 하원 갑니다. 오늘은 낮잠을 어떻게 잤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다니 오늘 딸기 우유 맛 어떤지 한번 먹어봐봐. 맛있나 봐봐. 우와 우리 다니 오늘 낮잠도 코야 잘했어. 저기 트럭이 있네? 응. 포크레인 있어? 어, 오랜만이야. 다니 하원시키고 밖에서 놀고 있는데 다니가 끙알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일단 다니 그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 엄마가 만들어주신 배숙이거든요. 이것 좀 먹이려고요. 응, 다니 먹어볼까? 주차한 거야? 됐다. 응? 뭐라고? 블럭 찾아? 응. 블럭 저기 있잖아. 됐다. 어. 응. 그거 할 거야? 그거 할 거야? 밑에 할 거야? 응. 그거 블럭? 그래. 맞아. 나무 잘 맞췄어. 나. 나. 자, 완성. 나. 열어줄게. 이거 열 거야? 엄마 뭐 할까? 엄마 아 엄마가 다니 찍고 있어? 맞아. 다니 붕붕이 타는 거. 우리 다니야 세수하고 치카치카 하러 가자. 가자. 어 거기 엘리베이터가 올 것 같아? 어 한번 뭐가 오는지 기다려보자. 만나면은 배꼽손 안녕하세요 할 거야?
배꼽 인사할 거야? 선생님이 다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 짜잔. 지금이 10시 반이거든요? 근데 다니 등원시키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고 씻고 나오면 이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배가 고파요. 다니 등원시키기 전까지 뭐 먹는 날도 있고 안 먹는 날도 있긴 한데 먹든 안 먹든 배가 너무 고파서 요즘에 계속 이른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다니는 오늘도 울면서 등원하긴 했는데 그래도 자 가면 잘 노니까 막 저번 주만큼 오열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더 나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빵이 많지. 그렇게 했어 경찰차가? 안녕. 안녕. 아빠. 아빠 일하고 있어. 아빠, 아빠. 아니야. 아빠. 아빠랑 같이 열어. 열어볼까? 그렇지.